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굴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 몸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관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그리고 청년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봉사를 통한 보람을 느끼고 청년들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형용할 수 없는 계획, 형용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 장인 17장에서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토론을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겪은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18장 말씀에서 아덴을 떠나 새로운 땅인 이제 고린도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부부는 원래 로마에 있었던 유대 사람이었는데 로마를 떠나라는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측령으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 전도됐다는 말이 없는 걸 보니 이미 그들은 신앙에 대해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부부를 찾아갑니다. 부부는 낯선 땅에 온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자 바울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이제 유대 사람이 말씀에 대해 비방하고 반대하자 이방 사람에게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그들을 떠납니다. 바울은 전파의 사명을 다 했기에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된 것이죠. 자, 말을 남기고 떠난 바울은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에서 안디옥이 속해 있는 이제 수리아 쪽으로 향해 갑니다. 고린도라는 낯선 땅에서 혼자 왔지만 이젠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가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미는 그러한 서원은 이제 나시린에게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삭발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나시린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머리를 깎고 나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죠. 에베소에 이른 일행은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 유대 사람과 토론합니다. 바울의 말은 옳고 닿고 그의 말을 통해 많은 이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 복음을 알게 된 그들은 바울에게 오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바울은 거절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았기에 그들의 간청에도 떠납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의 신앙을 굳세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예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에서 그는 애굽의 대표적인 학문 도시이며 유대인 인구가 상당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없었는데 바로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할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부가 아볼로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는 아마 요한의 세례의 특징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를 강조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와 종말론적 기대를 말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볼로는 구약의 가르침과 연계해 설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해 이제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회복된 겁니다.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발견하여 아볼로에게 가르쳤고 그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 배우자 다른 곳에서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열정이 생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움의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그것으로 학생은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는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열정이 제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표교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자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나라를 위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무턱대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전도 여행이지만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는 존재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획은 놀랍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를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사람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라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싸움이 생길 때가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서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나날이 지쳐만 가는 하루입니다. 날씨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다음 주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경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